자세. 자, 원어투 바로 잡기. 오 프로요. 이 잡기는 불리는 잡기가 아니에요. 자, 횡 오른발 이후에 나랑 이거. 자, 이거 지금 8초 만에 체력 다 썼어요. 자신의 웨너포트 마무리. 지금 드라마노프 입장에서는 이쯤 되면 하단이 나오겠지, 이쯤 되면 프레임 이득기 나오니까 피해야지 이랬는데 다 틀렸어요. 양손 한 번 더 밀고 잡기에 앉아서 피해줍니다. 이게 좀 저쯤에는 막아야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역시나 제리시아 선수가 아 이쯤 되면 잡기가 오겠구나 하고 캐치를 빠르게 했습니다. 야, 일단 결국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수비 좋은 상대 만났을 때는 편리해서 이득기를 계속 깔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레이나라고 하더라도 받아줘야 될 때가 오거든요. 레이더가 받아주는 게 옵션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파크를 한번 질러봤는데 드채트 레이자츠 내밀었나요? 내밀었어요. 자, 그리고 아직 히트가 남아있는 전띵입니다. 네, 다만 레이지가 없기 때문에 가드 데미지가 바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전띵 선수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인게이지. 여기서 끝내야 돼요. 여기서 밀어야 돼요. 여기서 그냥 끝내야 돼요. 도종 기회 주면 안 돼요. 가야 돼요. 더 가야 돼요. 이게 왜 가야 되냐면은 저기서 히트 켜진 드라곤오프 공격을 못 봤거든요. 히트 켜지기 전에 마무리 했어야 되는데 진짜로 마무리 했습니다. 자, 원원 횡으로 피해졌고 연강. 네, 하지만 디체트가 역시나 아프고 이게 켜지면서 달려가면은 자, 연강 막았고요. 중단 막았고 꾸준히 하단. 잠깐만요. 이거 전띵 선수 이거 눈치를 챌 수도 있는데 동점입니다. 자, 어느새 매치 포인트인데 경기 진행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짚어줄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이후에. 너무 많아요. 이들 깨지는 벽, 깨지는 벽. 자, 잡기 안 했고요. 네. 이거 한번 나라 같은 거 걸어준다면 제이디시아 선수가 많이 말릴 것 같은데 아직까지 빠른 공격으로 갑니다. 빠르게 때리면서 계속 축 압박해주고 있어요. 양발 설마 앉겠어 하는 건데 앉았어요. 진짜로 앉았어요. 원 숫자는 1밖에 모를라요. 이러면은 이거 버스 켜야 돼요. 버스 켜야 돼요. 켜야 돼요. 버스 나오나요? 먼저 켰어요. 전딩 히트 스매시 밀고 스매시 후에 잡게 잡게입니다. 네, 원투 이거 근데 누가 이제 깨지는 발코니. 앉았어요. 이거 설마 쓰게 설마 앉겠어 했는데 앉았어요. 자, 벽까지 보내줬죠. JDCR 아프게 때립니다. 맵이 좀 좁은 편이기 때문에 맵 한번 돌려주고요. 각도 원 이후에 네, 지금 은근히 두 선수 모두 미세하게 횡돌면서 상대 빈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이번엔 중단을 섞어주고요. 마운트가 이제 히트가 아니기 때문에 풀립니다. 야, 양손을 썼어요, 전띵. 이거 뭐 히트의 인게이저? 먼저 켰... 앉아서 피했어요. 이거는 아시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전띵 선수 입장에서 획을 막고 싶었던 거예요. 네, 하지만 앉아서 피해지는 기술이었고요. 버스 켜졌고 챔피 이후에 스매시! 안 돼! 아직 안 돼! 근데 너무 이러면 확정 됐고요. 유로컵에 이거 마리증인데 끝내야 될 때 못 끝내면 위험해요. 그렇죠. 이번엔 캔슬 양발 아쉬. 이 전띵 선수 무서운 점이 이거예요. 이쯤 되면 아쉬를 안 써야 되거든요. 네. 일반적인 선수 이거 안 써야 되는데 전띵 선수는 일반적이지 않은 판단을 합니다. 어이 자, 카운터. 자, 근데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인게이저 이후에 이번엔 따락 이득 잠깐 잡기에 안 풀려요. 한 번 더 하단.